지역 주민센터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중장년 쉼터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조동 루터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5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한국 미랄 선교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미랄 사역자들이 모여 기념대회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19년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